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날도 더워지고 그래가지고, 여름 캠핑용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 여름 되면 실질적으로 타풍 밑에 많이 쓰이는 제품. 그 중에 뭐냐? 야즈침대입니다, 야즈침대. 야즈침대인데, 이번에 노마드에서 신제품이 새롭게 출시됐어요. 출시됐는데, 샘플로 아직 정식 판매는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샘플로 이 노마드 야즈 침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두말 필요 없고 직접 한번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뿅! 좀 놀랬죠?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까 설치를 바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주위에 손님들이 막 닥쳐가지고 부득이하게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기 되게 좋겠죠? 자, 일단 도망 필요 없고 또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마드 경량 야즈 침대는 구성품 보면 블랙 스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지주폴 두 개, 경량 폴대입니다. 사이드 지주폴 두 개, 그 다음에 다리빨이 총 다섯 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설치가 간단하고 편한지, 또 얼마나 넓은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폴트 삽입은 요 웨빙이 있습니다. 손잡이 웨빙이 있는 쪽으로 요 구멍이 나 있는데, 이쪽으로 이 폴대를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을 하셔가지고 안쪽으로 폴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면 안전하게 한 번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양쪽에 지주할 수 있는 사이드 폴대 두 개를 일단 먼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끝내고 다리 다섯 개를 체결해 주면 끝납니다. 다리 체결 방식 굉장히 간단해요. 뭐 따로 뭐 어떻게 조정하고 할 필요 없이 이 홈 두 개만 끼워주면 끝나요. 그냥 자, 보시죠. 자, 1차로 폴대에 이 홈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2차로 요즘 힘이 없어가지고, 자, 이러시고 그냥 책임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주 침대 설치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세워 놓으시고, 이게 짜자잔, 설치 끝났습니다. 자, 설치 끝났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기존에 그 스틸로 된 야즈 침대 한번 보셨죠? 억수로 무거워요. 근데 이건 얼마나 가벼우냐. 자, 정말 쉽게 가지 놉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막. 제가 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바람 부니까 막 달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가볍습니다. 자, 가볍고. 자, 여기서 노마드 야즈 침대의 장점은 뭐냐?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제가 어깨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자, 넓은데. 자,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제가 굉장히 어깨가 넓은 편인데, 일반 야즈 침대는 못 잡니다. 못 자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길이도 여유가 있고 높이도 적당해요. 높이도 적당하다 보니까 애들이 떨어질 위험도 없어요. 아우 좋죠. 예, 이게 바로 자 노마드 야자침대 신제품 출시되기 전에 제가 샘플을 간단하게 한번 설치해보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올 여름 타프 밑에 시원한 그늘 만들어 가지고 야자침대에서 한번 꽃에 한번 같이 좀 쉬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 저는 뭐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 Polaris, 우르사 함께합니다. 브이로그.